그럼 이제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거 하는데 진짜 20분이 걸린 것 같아요. 그 친구랑 왜 헤어졌어요? 대학 때 저는 뉴욕으로 왔어야 되고 그 친구는 LA 쪽으로 갔었어요. 국가극인데? 네, 완전 국가극. 그래서 네. 굉장히 쿨하더라고요. 아, 가서 뭐 잘 자고 공부 잘하고. 만나면서도 문화적인 차이가 되게 많았어요. 저희는 부모님, 여자친구 부모님은 그렇게 쉽게 만날 수가 없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아들같이 챙겨줘요. 네. 아, 밥 먹으니? 뭐. 근데 헤어질 때는 뭐. 뭐, 그래. 밥 잘 먹어. 아니, 뭐, 나, 사귀는데 이렇게 어디를 놀러 가면 얘들 친구들이 있잖아요. 네. 친구 남자들이 와갖고 막 안고 하고 어떻게 할까 그러면 아 기분이 나쁜 거예요. 그래서 어느 날인가 야 우리 동양은 이렇다. 이건 별로 안 좋아한다. 너가 이상한 거래. 넌 인사하는데 인사하지 말란 얘기다. 그런 얘기. 본인도 저기 그 저기 그 여자 친구들하고 이렇게 또 할 때는 또 그렇지. 기분 좋잖아. 근데 외국이야. 아니 형제실 안 그러면 돼. 아니 형제실 여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외국 여자들이 되게 순수하고 외국인 또 개인기가 있구나. 아니 누가 진짜 아 있잖아 하려고 그랬잖아. 아, 뭐, 아니 샌프란시스코 여자들은 제가 너무 재밌게 지금 이거 애들이 그러고 아니 샌프란시스코 여자라고 왜 특징을 짓냐고 외국 얘기 한 그래요. 제 여동생이 봤어요. 소살리토에 있거든요.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사람들은 키스 제일 세게 한대요. 10분 동안 한 다음에 허우 센 혀가 털린대. 프랑스스코 이렇게 딱 한다고 했어. 야 이게 또 급하네. 역급해. 급조한 거예요? 그냥 뭐 해봐. 갑자기 궁금해서 툭 물어보길래